사공대로 주차도 되고, 네, 세차도 되고. 신기합니다, 지금. 스위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열차를 태웁니다. 자동차를 태우고 이 열차가 어디까지 갈 모양입니다. 얼마나 신기합니다. 이건 새로운 경험이다, 경험. 자동차 화물 열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. 참 너무 될것 같은데. 응? 아니, 터널을 지나간대. 정면에 마테오로 추정되는 산이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습니다. 비가 올지 안 올지 걱정됩니다. 여기는 체르맛 근처에 있는 캠핑장인데요. 마테오른이 저 멀리 보이는데 지금 구름에 쌓여서 볼 수가 없네요. 날씨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여기를 올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와보자 왔는데 웬걸 비는 한 방울도 안 맞았습니다. 저 멀리 마테오르니 구름 사이에 살짝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요. 드디어 마테오르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체르마트입니다. 푸르카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. 시내가 우수로 올라가는 열차 푸르카 열차입니다. 앞쪽으로 가자. 도착했는데 지금 마테오르니 구름에 폭 쌓여 있어서 지금은 볼 수가 없네요. 체르마트에서 마테오른을 보면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. 여보 걸로 찍고 있나요? 복숭아도 약간... 있다 참. 마테오른이 언제 얼굴을 보여줄까요? 똥 싸고 뭉개겠습니다. 기다릴 텐데.
살짝? 나왔네, 살짝 나왔네. 걸어가. 드디어 마커를 다 봤습니다. 이게 어디야 이거? 못 보고 갈 걸 했는데. 맞아. 못 보고 갈 걸 했는데 마지막에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.